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죠. 없죠. 아무것도 네. 없어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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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휴, 그 뭐 반갑습니다. 오늘 뭐 괜찮으세요?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요. 뭐 왜 늦었어요? 아. 세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세차를 뽑으면은 무슨 일이 꼭 있더라고. G80을 회사에서 새로 뽑았는데 예. 아유 급하신 분이 끼어들기를 재밌게 하시길래 앞에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 많이 급하셨구만. 아니 뭐 과실 비율이나 이런 거는 차를 타보신 분은 바로 나와요. 각이 번호판 보이니까 네, 살짝 가리고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죠. 앞에 있는 펠리시드가 껴있는 거 보시죠. 딱히 제가 실은 안 보이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좋댔네 그 사람. 아니 뭐 페라리 아닌 게 어디야. 아 그치. 아니 근데 그런 생각했어. 페라리였으면 그 사람이 안 꼈겠지. 아 그치.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그래서 뭘 할 것이냐. 제가 요 근래 차를 지금 고민 중이란 말이죠. 포르쉐를 팔았습니다 제가. 오케이. 이게 또 없으니까 근데 또 허전한 거 있지. 아 있어야 돼. 차가 야 없으면은 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러 왔어. 그리고 요즘 또 시계가 또 눈에 어디 있죠? 또 구찌? 아니 구찌는 이제 좀 안 땡기고 살짝 까르띠에요. 아 이쁘더라고. 오늘은 일단은 차 얘기를 좀 하자면은 내가 얼마 전에 또 눈쟁이 차를 테슬라를 샀단 말이지. 아니 기가 막히더라고. 아 테슬라가? 이게 나는 운전할 때 중요시하는 게 편안함. 포르쉐를 팔았던 제일 큰 이유가 불편해서. 왜냐면은 허리가 존나 아파 진짜. 너 총알이 얼만데? 그냥 억대 미만. 억대 미만? 억대 미트. 자 진짜 편한 차 알려줄게. 어 이거는 차에서 진짜 잘 수도 있어. 뭔데? 레이 캠핑카 버전 있어. 그거 진짜 잘하고 만든 거거든? 차박이 가능해요. 아 그래? 어. 아 차박. 일단 그래서 내가 오늘 눈쟁이를 불렀어. 아 눈쟁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쟁이님. 근데 와나나님도 코쟁이시잖아요. 이런 님이 쇼. 눈쟁이님 반갑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코쟁이라 부르기로 했으니 코쟁이라 불러도 되겠죠? 아무튼 근데 왜 둘을 불러? 그 나 테슬라랑 벤츠 중에 좀 고민 중. 아, 내가 벤츠를 대변해야 되는 거야? 아, 벤츠 대변인. 테슬라 대변인. 아니 나는 그 짤이 하나 떠오르네요. 뭐?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짤 있어요. 서로 죽여라. 오늘 좀 더 혹하는 걸로 사는 걸로. 아니 이긴 사람 차를 사게 되면은 예. 차가 올고 한번 매니저일 해주죠. 아, 어, 괜찮네요. 아 그렇게 하는 걸로. 아, 저 그럼 일단, 죄송한데 예. 차를 팔 때 있어서 예? 신뢰감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차를 소개하는 전문가의 복장으로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잠시 후. 자, 우리 차 사러 누가 오셨어? 네. 아 증권사 딜러시구나. 아니 전문가 네. 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전문가 필 물씨는 안 돼요 지금. 일단 그러면은 테슬라 측의 눈쟁이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테슬라는 일단 운전자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눈쟁이 운전 안 했어요. 자율주행이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 편안함의 끝판왕이죠.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해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더 이상 편안한 게 더 없잖아요. 고속도로 정도는 그냥 껌이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는 안 되는데 미국 같은 예. 경우는 내비게이션만 딱 찍으면은 우리 집부터 목적지까지 차가 알아서 운행하는 기능을 지금 쓸 수가 있어요. 대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인공지능의 좀 집합체 같은 느낌이군요 지금. 그렇죠. 일단 요 정도. 예, 일단 요 정도. 아 일단 너무 훌륭한 차예요. 예. 진짜 끝판왕이죠. 예. 어, 이거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뭐죠? 그렇게 운전하는 게 귀찮고 편의 시설을 타고 싶으면 KTX를 타면 됩니다. 면쟁이 씨. 아니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인공지능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택시예요. 그건 인공도 아니 인지능이야. 네. 어.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싶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돼요. 차선 유지되는 거 깜빡이 넣으면은 벤츠도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자율주행을 해놓고 옆으로 깜빡이 해놓으면은 벤츠도 움직여요. 자율주행. 그리고 크루즈 기능 당연히 있고 앞뒤 간격 벌어지고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율주행은 이미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벤츠 자율주행 상당히 그 기술력 좋아요. 테슬라는 욕심이 많아. 지가 다 하려고 하잖아. 또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예. 아까 인공지능의 집합체라고 했잖아요. 예. 인공지능이 점점 뛰어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화 아이로봇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해지다 예. 보면은 테슬라 오늘은 쫀득이네 가죠? 그럼 갑자기 아 싫은데요? 좋다.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너무 발전했어. 그게 발전되다가 생긴 게 이제 트레스포. 안녕하세요. 디셉티콘이 싸가지가 없어진 인공지성이 이렇게 된 건데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트랜스포머 사태가 그렇죠. 벌어질 수 있다.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아이로봇 다 인공지능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에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막 갑자기 확 뛰어든다든지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와나나도 테슬라 샀으면 그렇죠. 오늘 사고 안 나.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율주행 안 켜놓고 운전하다가 난 사고 때문에 그것도 자율주행 해놨으면 오히려 사고가 안 날 수 있죠. 다만 감성이 추중해서 오늘 사고가 났다. 아 그것보다는 내가 100대 0을 좀 자신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 너 기분 나쁘게 들어보려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자꾸 끼어들려고 하길래 네가 여기서 들어오면 네 거실이 큰데 들어올 수 있겠니? 응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뒷싸움하다가 치킨 캠보다 봐갖고 그래서 난 사고 라서 그 친구 상남자였네. 아무튼 그 일은 잘 처리가 됐고 다행이네. 자 그럼 이제 벤츠의 강점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편한 차를 말씀하셨어요. 벤츠 시트는 시트 포지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특히 앉아있는 직업은 뭡니까? 그쵸? 허리가 좋지 허리가, 않잖아요. 허리 안 좋죠. 그래서 트리머들이나 이렇게 웹툰 작가나 아니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침대랑 의자를 비싼 걸 사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벤츠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 아예 없느냐? 아니야. 벤츠 자율주행 굉장히 뛰어나요. 테슬라 제외하면 거의 탑이야. 그다음 사실 요것들은 다 밑밥이에요. 본룰 얘기하자면요. 잠깐 본룰 여기 한번 끊고 가죠. 눈쟁이님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테슬라를 산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있습니다. 뭐죠? 저는 원래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녀요. 요즘 시국이 어느 시국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밥도 먹으면서 즐기고. 차에서 밥도 먹을 수 있나요? 그렇죠. 차에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벤츠도 꽤 자주 먹습니다. 자, 잠깐 죄송한데 말을 끊고 뭐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물어요.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에 손이 있어야 돼 법적으로. 여러분 그거 자율주행 해놓고 쉬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거 경찰이 가다가 저 사람 갑자기 한 점씩 커피를 먹고 있네 그런 거 잡아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범죄입니다. 아이 당연히 핸들에 한 손은 올린 상태로 한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눈정이 씨 휴게소 가서 그냥 편하게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목표까지의 시간이 급한 경우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타이밍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었다 하면. 그래서 개인차가 있으면 해소가 많이 된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우선 그 말씀하셨던 강점에는 벤츠도 편리했어요. 벤츠 안에서 그래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그쵸? 벤츠 자율주행으로도 한손 음식 먹기가 가능하고요. 아 그렇죠. 바쁠 때는 그냥 맥스로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손에 들고 가는 사실상 자율주행이 없는 차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면서 운전이 근데 이제 좀 테슬라는 좀 더 편하다는 거 이 정도 강점. 그러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테슬라를 사는 게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벤츠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똥차가 고 벤츠 온다, 벤츠남, 벤츠가 미래다. 여러 가지 그쵸? 벤츠가 가지고 있는 상징 있어요. 본인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저 27이죠.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죠.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테슬라를 샀을 때 그 젊음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20대가 거의 마지막인데 20대도 지금 후반으로 들어서고 있고 이제 완전 막바지에 가면은 군대도 가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즐길 수 있으려면은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 근데 그거는 언제든 살 수 있지만은 벤츠 중에서도 이 까불이 원래 높은 카를 타려고 하면은 사실 가족이 생겼을 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밥을 좀 더 편하게 먹기 위한 VS 벤츠는 멋진 감성이 되는 건데 근소한 차이에 밥 잘 먹을 수 있는 차 때문에 테슬라를 고른다. 아 요것은 조금 손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아 물론 밥 편하게 먹고 싶으면 테슬라로 가도 돼요. 아 테슬라 밥차 프레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깔끔했거든요. 깔끔하다. 깔끔하고 밥 먹기 좋게. 저는 이번에는 테슬라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완벽히 구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전기차 이제 아무래도 충전하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요. 충전은 빨라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전기비가 기름값에 비해서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테슬라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건데 전기차 고속 충전이 지금 표준으로 채택된 그 친구는 당장은 젠더 안 쓰고는 못 씁니다. 근데 그 정식 젠더가 국내에는 연말쯤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충전소가 적다는 그 단점을 해결이 다 된다 거의.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 점. 기름값이 훨씬 싸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성비를 생각할 거였으면은 사실 여기 소형차들 사는 게 트위지 같은
지금 본인이 살려고 하는 1억 내의 총알이다. 이건 사실상 가성비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한 40%가 지금 이렇게 될게 아니고 앞으로 될 거야. 야. 앞으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앞으로지 최소 1년에서 맥시멈 한 2, 3년까지 걸려요. 예. 제가 보기엔. 근데 본인 지금 군대가 얼마 남았어요? 저 한 3년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차를 사든 간에 2, 3년 내면은 차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싫어. 서킬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 이제 본인 군대를 안 간다 하더라도 예. 보통 차를 한번 사면은 차가 바뀌는 주기가 최소한 2, 3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좋아진다? 그때 사면 되잖아. 지금 굳이 페널티를 감수하면서 살 필요가 있나? 나중에 갔다 와서 살아.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밥 먹기 편한 게 원한다면 괜찮습니다. 그거 돼지야 되는 거 아니면 밥 서프레임 그리고 아까 말했어요. 그거 신기하다. 주차장에서 띵 누르니까 얘가 자동차 앞으로 나와. 그건 여기 밑에 있는 G80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니 테슬라 알아서 주차하던데요? 주차가 어려우신 분이면은 그걸 또 추천하긴 해요. 혹시 주차가 어려울 만큼 운전 실력이 좀 미숙하다면 야 그런 초보적인 발상이 있다면 저는 뭐 전 한 가지만 더 어필하고 눈쟁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스타에 올릴 때 본인 까르띠에 시계를 샀는데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요? 테슬라 위에 하면은 그게 뭐 의미가 약간 있나? 눈쟁이님도 마지막 감성 좋죠? 기는 한데 감성은 솔직히 오래 안 가죠? 실용성이 훨씬 오래 갑니다. 써보시면 감성은 한 달? 뭐 길어봤자 반년? 인스타에 뭐 맨날 찍을 때마다 벤츠 놓고 찍으실 건 아니잖아요? 막 맨날 올리는 거 꼴사롭겠네 사실. 아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한 달, 두 달이면 없어져요. 그럼. 근데 테슬라가 전기 충전소가 있는 것처럼 네. 이 멋진 차들은 감성 충전소라는 게 있어요. 뭐죠 그게? 옆에 새로운 사람들이 탈 때마다 딱 탔을 때 테슬라 좋다 이거다. 와 벤츠야 야 대박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감성 가지가 감성 충전소를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벤츠의 감성 충전소가 테슬라 슈퍼차저 이상 슈퍼 울트라 차저거든요. 네. 본인도 이제 썸 타고 싶고 네. 20대고 뭐 했는데 여성분들은 테슬라의 편안함보다는 벤츠의 감성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대화하는 무드 있는 대화나 만약에 이성을 태우면은 오 벤츠남 이게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테슬라 감성 얘기 한번 해주시죠. 테슬라 감성이야. 감성이야. 테슬라를 뭐가 있을까? 차를 산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더 클 수도 있고 그 기능이 좋은 차를 추천하고 그걸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실용성 있는 평범한 지샥시계를 산 분들이라면 까르띠의 시계를 생각하는 감성 충전기에게 그게 먹힐만한 일일지 저는 약간 고민이 되네요. 이 친구가 감성을 좋지 않는 사람이었으면은 기능적으로는 최고봉이거든요. 물에 들어가도 괜찮고 근데 지금 손목에는 구찌 그리고 까르띠에를 보고 계신 분한테 형! 뭐 내일 뭐해? 나랑 백화점 가주면 안 돼? 라고 말한 이 친구에게 굳이 같은 값에서 이성을 좀 더 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네. 와 마지막 번호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 번호 원하는 마지막 번호 기가 막혔습니다. 아 또 오디션에 시간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프로시 썼던 것 같은데 저 원하다가 문제인가? 아니 아니 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가 아니에요 그런 그치 맞아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끼고 있었으면은 내가 말을 달리 했겠죠. 오늘 좀 맞네. 힘들었겠다 했지. 아 맞네. 심지어 눈쟁이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양손에 다 끼고 있어. 저 사람 테슬라 써야 돼. 그러니까 사람끼리 여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맞고 안 맞고가 있는데 그러네요. 둘 다 진짜 훌륭한 브랜드입니다. 저 제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사실. 예 좋습니다. 저 알아버렸어요. 저 갑자기 차종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까 생각이 돼요 갑자기. 좋은 차 사세요. 예. 어차피 탈 거.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 스키네 どれだけ強い予算決定